좋은 맥주 만드는 게 원리 보고요. 원액회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들이 있는지 보고요. 맥주를 만들어 볼 겁니다. 먼저 이제 술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술들을 제가 이렇게 A, B, C, D 4분면에 넣어왔고요. 그 다음에 기타까지 해서 총 5가지로 분류했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술은 이 5가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갑니다. 볼까요? 우선은 당원에 따라서 구분을 해볼게요. 우리가 술 만들 때 당이 필수로 필요하죠. 설탕이 됐든 꿀이 됐든 어쨌든 달달한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당을 어디서 얻어내서 만든 술이냐에 따라서 크게 곡물주 그리고 과실주 이렇게 나눠져요. 당을 어디서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공법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게요. 효모를 딱 넣어가지고 그냥 부글부글 발효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발효주. 그리고 그 발효한 발효주를 끓여가지고 증기를 모으면 그러면 증류주가 되는 거예요. 공법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4분면이 나오죠? 곡물 발효주가 있고요. 과실 발효주가 있고요. 곡물 증류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실 증류주가 있어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과실 발효주 제일 유명한 거 과일, 네, 그죠? 와인. 과일 그냥 즙 짜가지고 발효하는 거예요. 과일은 그 자체로 당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효모만 넣어주면 바로 술이 돼요. 와인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사과 착즙해서 만든 거 시드르, 불어로 시드르라고 하고 영어로 사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칠성사이다는 원래 그거 아니에요. 원래 스프라이트 뭐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나 어제 우리 애가 때렸어가지고 애한테 사이다 줬어 이러면 놀래요. 깜짝 놀랍니다. 잡혀가요. 네. 이런 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곡물 발효주. 우리나라 뭐 막걸리 제일 유명하죠. 쌀 가지고 만들죠. 밀도 좀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 배우는 맥주. 이것도 대표적인 곡물 발효주입니다. 자 이제 얘네를 한번 끓이는 거예요. 끓여가지고 이제 수증기 날려요. 그 다음에 그 수증기를 모읍니다. A를 증류한 술. 곡물 발효주를 증류한 술이에요. 곡물 증류주. 맥주는 아니지만 맥주 비스코무리한 걸 만든 다음에 걔를 끓여서 증기 모은 거 위스키. 그죠? 보드카는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어요. 밀이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런 걸로 일단 발효시켜서 술 만든 다음에 그걸 끓여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통주계열 다수가 그죠? 청주 끓이는 형태죠. 청주를 끓여가지고 받으면 소주가 되고 네, 뭐 감흥로주 이런 거 다 그런 거죠. 다음에 과실 발효주를 한번 끓이면 요 와인을 한번 끓여가지고 모으면 브랜디가 되고요. 브랜디 중에서도 특정 지방에서 나오는 브랜디를 꼬냑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사이다를 한번 그 사과 발효주를 증류시키면 깔바도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기타는 요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술을 이것저것 섞어 먹는 방식들 또는 이미 완성된 술에다가 뭔가 우려내는 방식들 기성품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기성품 가지고 막 믹스해서 먹는 형태예요. 칵테일이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가정에서 많이 담그시는 담금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기타 술이 됩니다. 요 총 다섯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술은 요 다섯 가지 이외에 있는 술을 발견하셨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없습니다. 술이 만들어지는 원리 뭐 귀가 딱지 않게 뭐 들으셨겠지만 또 보면 당분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효모가 요 당분을 먹고 발효라는 걸 해서 알코올이랑 탄산가스를 만듭니다. 여기에 추가로 조금 더 이제 배운 사람들은 효모가 발효하면서 효모 향이란 걸 남기는 걸 알 수 있어요. 효모가 각자 자기 채취를 남겨요. 맥주 재료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 보리인데 정확히는 메가죠, 메가. 발화시킨 보리, 혹 효모. 기타는 뭐 여러 가지 뭐 유자 껍질 넣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 요 보리를 우리가 이제 마지막엔 요걸 한번 해보겠지만 이렇게 농축돼 있는 시럽 형태로 미리 가공을 해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물은 어떤 물 쓰셔도 관계없어요. 가장 좋은 건 생수. 별도로 가공하지 않아도 바로 맥주에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처럼 한번 끓이기 공정이 들어가는 맥주가 있고
오늘 우리가 만드는 건 끓이기 공정이 없어요.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녹이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끓이기 공정이 없는 맥주를 그 만드실 때는 수돗물보다는 가급적 생수를 써주세요. 한번 끓였다 식힌 물은 괜찮아요. 근데 수돗물 그냥 들이부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물을 끓이는 거예요. 수돗물은 지금 끓이고 있죠? 그죠? 수돗물 그냥 쓰면 안 되니까. 저 물 끓일 거고요. 그 다음에 끓어요? 안 끓어요? 네, 알겠습니다. 딱 좋아요. 그리고 이따가 저 끓는 물에 찬 생수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몰트가 있는데 실제 곡물 몰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몰트 추출물이 있어요. 몰트 추출물은 건조 몰트 추출물이라 그래서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 저기 보면 캔 있는데 보면 노란 설탕 있어요. 좀 하나 한 봉지만 갖다 주실래요? 지금 예. 네. 아무나. 화구 옆에 보면 캔이 있어요. 캔에 각각 노란 설탕들이 있어요. 예. 네. 하나만 주세요. 오늘 우리가 쓸 게 이제 액상 몰트 추출물이에요. 액상. 요거는 설탕이랑 색깔이 좀 다르죠? 이거 다음 주에 이거 먹어 볼 겁니다. 가루 식혜 맛이나요. 찍어서 먹어보면 식혜를 이렇게 분말시켜 놓은 맛이 나요. 실제 맥주 양조하는 원리가 식혜 만드는 원리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향이 나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쓸 거는 이런 깡통 형태. 네, 요거. 요거는 안에 보면 끈적한 물엿처럼 돼 있습니다. 네. 보리를 당화해서 그거를 졸여놓은 거예요. 물 타면 불어나게. 라면 스프라고 보시면 돼요. 요건 액상 스프, 요거는 가루 스프. 물 타면 불어납니다. 물 끓일 줄 아는 사람은 맥주 만들 수 있어요. 그 몰트 추출물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쓸 것처럼 이렇게 이미 홉이 들어가 있어서 이 원액캔 자체에 쓴맛을 맞춰놓은 애들을 맥주 키트 뭐 이렇게 부릅니다. 요거는 그냥 진짜 물만 부으면 돼요. 쓴맛까지 마셔놨어요. 그다음에 홉 있어야 되고요. 효모 있어야 되는데 오늘 홉은 안 쓸 겁니다. 왜? 여기 원액캔 안에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효모는 쓸 거예요. 요 뚜껑 까보면 뚜껑에 딱 달라붙어 있을 거예요. 홉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맛과 향을 부여하고 쓴맛도 부여하고 아주 상큼한 향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홉의 품종마다 다양한 향이 있고 청증이라는 건 맥주를 맑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부작용이 있어서 맥주의 품질을 균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형태는 이 형태의 토끼통같이 생겼죠? 이거 펠렛홉이라고 불러요. 펠렛은 맥주에서만 쓰이는 용어가 아니고 그냥 산업 전반으로 쓰이는 일반 용어인데 그 캠핑 많이 다니시는 분들 보면 그 땔감도 이렇게 펠렛 형태로 나오죠. 나무 펠렛. 그래서 삽으로 퍼가지고 이렇게 넣잖아요. 캠핑할 때. 연료로. 그런 동그랗게 뭉쳐놓은 걸 펠렛이라고 해요. 요 꽃망울을 딱 따가지고 건조시켜서 갈아요. 간 다음에 압축해가지고 뭉쳐놓은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오방떡같이 생긴 거 요거를 플러그홉이라고 그러고요. 요거를 또 따가지고 그대로 꽃망울 모양 그대로 말린 걸 홀홉이라고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건 요 펠렛홉. 저희 양조장도 다 이거 씁니다. 맥주 뭐 여러 가지 부재료들 들어갈 수 있는데요. 꿀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계피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 하얗게 안 보이네요. 네. 캔디 슈가 같은 것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카카오 닙스, 네. 생강 같은 거 이런 거 벨기에 농가 맥주 만들 때 생강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오크칩 옛날에 나무에서 맥주들을 숙성하던 그런 맛들이 좀 그런 맛들을 좀 복원시켜 보려는 시도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써요. 우리 집에 오크통이 있으면 좋겠지만 오크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크통을 부셔가지고 팔아요. 이렇게 걔를 쫙 뿌리면 나무 맛이 납니다. 이런 고수 씨앗, 고수 이파리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잘 못 먹는 쌀국수 먹을 때 빼고 주세요 하고 있죠? 저는 참고로 없어서 못 먹는데 고수 이파리랑 고수 씨앗은 향이 완전 다릅니다. 고수 이파리는 퐁퐁 비누맛 때문에 잘 못 드시는 분 많죠?
저는 그 맛에 없습니다만. 고수 씨앗은 약간 오렌지 같은 향이 나요. 퐁퐁 이런 거 전혀 안 나요. 오렌지 껍질, 이것도 부재료로 쓸 수 있어요. 특히 이 두 가지, 고수 씨앗이랑 오렌지 껍질 있죠. 이거는 벨기에식 밀맥주 만들 때 필수 재료입니다. 그래서 호가든 같은 거 먹어보면 오렌지 향 나죠. 실제 오렌지 껍질과 오렌지 뉘앙스가 나는 코리앤더 그 씨앗을 넣어서 그래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이거 모르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4강이잖아요. 7주 내내 고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종강할 때까지 비중을 못 읽는 분이 진짜 한 두 분은 있어요. 내가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되지 않길 바라며. 아, 진짜예요. 심한 경우 조마다 한 분씩 있어요. 종강할 때까지 자기 비중을 못 읽어요. 비중 읽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눈금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눈금이 어디 있지? 막 이러면서 봐요. 막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눈금을 보시면 돼요. 눈금을 보는데 일단 비중이 어떤 개념인지를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값을 측정할 때 절대값이라는 개념이 있고 상대값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 과학 시간이 아니니까 나머지는 건너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비중은 상대값입니다. 상대값이란 얘기는 기준점이 뭐가 있고 그 기준보다 더하다 덜하다 이걸 나타낸 거예요. 기준점이 있고 그 기준점보다 이 값이 더하다 작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럼 그 기준점이 뭐냐? 우리가 맥주 만들 때 그 기준점 비중의 기준점은 15도의 섭씨 15도씨의 순수한 증류수를 무게 그 무게를 1로 가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맥주 이 비중을 잴 때 쉽게 얘기하면 비중을 잰다는 의미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액체의 무게를 잰다 이런 뜻이에요. 액체의 무게를 재는데 그 기준의 값은 15도씨의 물이에요. 15도씨의 물. 그 물의 무게를 1로 가정하자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 1보다 무거우냐 가벼우냐 이 값을 우리가 잴 거예요. 이걸 왜 재느냐? 이걸 재야 알코올 도수를 잴 수 있어요. 기본적인 개념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뭘까요? 무게예요, 무게. 무게입니다, 무게. 실제로 무게예요. 얘가 제일 무거워요. 얘가 그 다음으로 무겁고요. 얘는 물보다 가벼워요. 그래서 저울 위에다가 이제 물 한 컵을 올려놓고 설탕을 부어서 녹여서 무게를 재면 무게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상으로 그 효모가 들어가서 당이 점점 없어진다고 가정하면 무게가 일주일 뒤에 와서 저울을 보면 줄어 있을 거예요. 네, 그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 효모가 설탕을 얼마나 먹었느냐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설탕 농축액이잖아요. 보리에서 뽑아낸 설탕 농축액이에요. 얘를 이따 물로 희석할 거란 말이죠. 그 무게를 오늘 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 날 한 3-4일이면 발효가 뭐 거의 끝날 겁니다. 그래서 그 무게를 재서 무게 변화를 보는 거예요. 무게 변화를 보는데 정확히는 설탕이 얼마나 없어졌는지를 보는 거죠. 설탕이 얼마나 없어졌는지를 알게 되면 이게 몇 도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비중을 재는 겁니다. 비중을 재는 기본적인 순서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 그림으로 다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냥 물이 1이라고 치고요. 기준점이니까. 그 다음에 원래는 우리가 전체 국물 때는 당화라는 걸 할 거예요. 실제로 국물을 집어넣고 당화라는 걸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오늘은 당화가 아니고 시럽 희석 이렇게 되겠죠. 액상, 액기스, 물에 타기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 1이었던 애가 무게가 늘어나요. 그럼 이제 맥즙이 된 겁니다. 이게 메가즙, 워트 이렇게 불러요. 여기다가 오늘 우리가 효모 넣고 뚜껑 닫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화요일에 와보면 무게가 줄어 있을 겁니다. 중간을 볼게요. 물이 당을 흡수해서 비중이 상승합니다.
물보다 무거운 설탕이 녹아지니까 무게가 늘어나요. 그리고 점점점 발효를 하면서 효모가 당을 없애버리면서 다시 가벼워져요. 점점점점점. 그렇게 해서 아무리 발효를 해도 물처럼 1이 되진 않고요. 물보다 조금 무거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이용해서 도수를 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용어를 보면, 자, 우리가 효모 넣기 전에 원래의 농도, 요거를 초기 비중이라고 해요. 초기 비중. 그 다음에 발효가 다 끝난 이 상태, 요 비중을 종료 비중 이렇게 얘기합니다. 맥주 도수는 초기 비중이랑 종료 비중 값을 알아야 잴 수 있어요. 재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초기 비중에서 종료 비중을 빼고 132를 곱하면 알코올 도수예요. 여기 뒤에 0.3도가 붙는데 이건 우리가 병입할 때 병 안에 설탕을 좀 넣거든요. 그 설탕도 발효되기 때문에 그 설탕 값을 대략 한 0.3도 정도 올라간다 잡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시를 들어보면 오늘 이제 다 수업이 끝나고 효모 넣기 전에 이걸 재봤더니 이거 읽을 때 1.42이 아니고요. 1.040 이렇게 읽습니다. 1.042, 1.044, 1.046 이렇게 읽어요. 1.041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한번 재봤더니 이거 1.10이 아니고요. 1.010 이렇게 읽습니다. 1.010이 됐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그러면 1.040에서 1.010 뺍니다. 그 다음에 132를 곱해요. 그 다음에 0.3을 더하면 대략 그 맥주는 4.23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비중 읽는 법인데 자, 저거보다 제가 좀 더 크게 그려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챙기라고 했던 이 실린더 있죠? 비중계 좀 주실래요? 네. 요 실린더에다가 요 실린더 보면은 50ml 눈금이 있어요. 여기까지 액체를 받을 거예요. 요게 실린더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제가 채웠어요. 액체를 채웁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액체를 여기다 채워요. 그 다음에 얘를 담궈요. 이제 물에 동동 뜹니다. 얘가 각자 조별로 이거 꺼내서 한번 보시겠어요? 물 끓는지 한번 좀 봐주세요. 물 끓는지 한번 봐주세요. 보시면 여기 비중계를 잘 보세요. 막 동그란 쇠구슬 같은 게 막 차 있죠, 여기는. 그죠? 그리고 제일 위부터 50까지 있긴 하지만 뒤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눈금이 이 사이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칸과 칸 사이에 다섯 개가 있어요. 그럼 눈금 하나당 몇일까요? 10씩 늘어나는데 눈금이 다섯 개예요. 2입니다. 2. 하나에 2예요. 아무거나 가정해서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여기다가 이게 담궜다고 치자고요. 수면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비중은 몇일까요? 읽을 때 이게 1이고요. 1.0, 1.0까지는 무조건 읽는 거예요. 1.0이 앞에 생략된 겁니다. 1.010, 1.020, 1.030, 1.040이고요. 요 사이에 눈금이 이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맞나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읽어보세요. 1.0, 3, 3, 네. 1.036이에요.
볼게요. 1.030이죠? 한 칸 1.032. 한 칸 더 내려오면 1.034. 그 다음이니까 1.036. 어렵지 않죠? 다른 걸로 한번 볼게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얼추 어느 그 비슷하게 읽으셨어요? 제가 애매하게 중간에 그어놨죠? 네, 볼게요. 2니까 중간이면 1이겠죠, 그죠? 1.020이죠, 얘가? 한 칸 내려가면 1.022. 그죠? 한 칸 더 내려가니까 1.024. 여기까지 가면 1.026인데 6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4랑 6이랑 중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025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읽으실 때 주의할 점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좀 중간에 선을 그어드렸는데 이게 조금만 이렇게 돼도 읽기가 처음엔 헷갈려요.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이렇게 딱 그어놓으면 이거 어떻게 읽는 분들 있냐면 032, 034, 036, 038 1.038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밑에서부터 읽는 게 아닙니다. 눈금이 늘어가는 순서에 따라 읽으셔야 되니까 이거 뭐죠? 1.02. 예,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시흥시청 2기는 비중을 마스터하셨어요. 못 읽는 분이 없기를 바라며 네. 나머지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네, 오늘도 제가 장담하지만 분명히 토론이 벌어집니다. 이 비중이 몇일까에 대해서 한 다섯 분이 뭐 아닌데? 이러면서 네. 이게 제가 지금 그 그림으로 그려드려서 그렇지 물 위에 둥둥 떠있는 거 보면 이렇게 계속 움직이잖아요. 조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네, 조금만 해보시면 괜찮아요. 맥주 분류 많이 했으니까 이거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대부분 만드는 건 에일이고요. 네. 오늘도 에일을 만들 거예요. 여기 보면 어떤 조는 필스너라고 해서 원래 필스너는 라거거든요. 그럼 이 안에 효모도 라거 효모가 있어야 되고 발효도 8도 9도에서 차갑게 하셔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보통 가정에서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맥주 키트로 파는 것들은 이름은 라거지만 사실은 다 에일입니다. 페일라거는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마시는 카스하이트, 아사이징따오 이런 것들 얘기예요. 근데 내가 기껏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카스를 만들고 싶은 분은 없겠죠? 말리진 않습니다.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 애니메이션 조잡하죠. 근데 필스너 정도는 그래도 만들어 볼만해요. 맛이 굉장히 혼맛이 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만들어 볼만하고요. 체코 필스너를 필스너라고 그러고 독일 필스너는 보통 필스라고 합니다. 체코가 원조예요. 이제 에일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에일, 페일 에일. 페일 에일이 하나 있고요. 그거는 일반적인 맥주보다는 홉이 좀 더 들어가서 향도 좀 있는 편이고요. 쌉쌀한 맛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일 에일의 강화 버전, 인디아 페일 에일이에요. 제가 인디아 페일 에일 설명드린 적 있나요? 없어요. 페일 에일이 처음에 영국에서 개발이 되었는데 영국이 이제 그 인디아니까 인도랑 관계가 있는 것 같잖아요. 인도가 옛날에 저기 그 영국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영국에 인도에 이제 그 영국 뭐 대사관 뭐 영국 군인들 이렇게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고국의 술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나에게 페일에일을 달라.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인도로 이제 배에다가 맥주를 실어가지고 보냅니다. 병사들 먹어라 보냈는데 적도 지나면서 인도에서 딱 따보니까 다 상해 있어요. 맨날 적도 뜨거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도에 있는 우리 영국인들에게 상하지 않은 맥주를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두 가지 방법을 좀 변형해 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는 알코올 도수를 좀 올려보자. 도수를 좀 높게 만들어보자. 일반적인 페일에일보다 도수를 좀 올려보자. 일반적인 페일에일이 한 4도, 5도거든요. 5도에서 0.5도 왔다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한 6도 이상 올려보자. 7도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올려보자. 알코올 자체가 천연 방부제이기 때문에 도수가 높은 수는 실제로 잘 상하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홉의 방부작용이 있으니 홉을 한번 엄청 넣어보자. 그렇게 해서 인도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 술을 인도에서 열어보니까 내가 고향에서 즐기던 것보다는 뭔가 좀 진해서 빨리 취하고 향도 세고 쓴맛도 좀 강해가지고 일단 술이니까 안 상해서 감사하게 먹긴 하겠는데 좀 뭔가 풍미가 다르긴 했어요. 또 먹다 보니까 고유한 풍미가 또 괜찮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그 스타일로 딱 정착이 된 게 페일에일의 강화판, 인디아 페일에일이 된 겁니다. 줄여서 보통 IPA라고 하고요. 보통 크래프트 맥주 하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제일 많은 거예요. 제일 많이 팔려요. 매출 순위 1위예요. 이 스타일 분이. 맥주를 마시다 보면 인디아라는 말이 붙어있는 그 스타일들이 보이는데 인디아는 맥주에서 실제 인도에서 유래된 말이긴 하지만 인디아 이꼴 스트롱이라고 받아들여줘도 무방합니다. 인디아 브라운에일. 좀 센 브라운에일이라는 뜻이에요. 인디아 레드에일. 좀 센 레드에일이라는 뜻이에요. 비터. 비터가 이제 영국식 페일에일을 비터라고 합니다. 이것도 좀 쌉싸라고요. 색깔은 좀 호박색을 띠고 있어요. 브라운에일 같은 경우에는 갈색의 맥주인데 영국식 브라운에일은 좀 마시기 편해요. 이거 마트에서 팝니다. 그래서 막 되게 지나치게 탄맛도 없고요. 그래서 초심자들한테 권하기도 좋고 편안하게 한잔 마시기 좋습니다. 이제 스타우트 같은 경우에는 뭐 스타우트 포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번에 한 조가 있나요? 세르베자 라거. 스타우트 조가 없네요 이번에. 내가 캔을 골랐는데 왜 내가 모르는 것처럼 물어보죠? 잠깐만요. 캔이 품절됐네요, 스타우트가. 까만 맥주를 좀 만들면 좋은데 캔이 지금 쇼핑몰에 품절됐더라고요. 이런 까만 맥주는 진짜 부어보면 이렇게 그 원유 시추하는 것 같아요. 시커먼 시럽이 막 나옵니다. 이런 스타일도 있고요. 발리 와인은 진짜 와인이란 뜻은 아니고요. 도수가 한 10도 근접하기 때문에 예. 와인처럼 도수가 높다. 그리고 다채로운 과일향을 갖고 있다. 이래서 발리 와인이라고 부르고요. 주로 이제 그 포도향이지만 좀 건포도 비슷한 향이 나요. 그리고 벨기에 맥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캔 사서 만들어 보시면 좋고 벨기에 맥주 같은 경우에는 개성이 좀 강한 편이죠. 도수가 좀 높고요. 밀맥주 워낙 호불호를 안 타는 맥주입니다. 요거는 효모만 딱 잘 써도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개념이에요. 오늘 맥주를 만드는데 이런 개념입니다. 얼마나 쉬운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 술을 엄청 마셨다고 쳐보자고요. 눈을 비비고 일어나니 해장을 하고 회사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이제 면을 뽑습니다. 막 수타를 뽑아요. 그러는 동안에 이제 멸치로 육수를 냅니다. 이러면 언제 출근하고 언제 해장 될까요? 이거 하는 동안 술 다 깰 겁니다. 그죠? 그럴 때는? 요게 전체 국물. 요게 전체 국물.
다음에 다음 주에 할 부분 국물은 면은 기성 그 사리용 면 있잖아요. 그거 사고 육수는 내가 집에서 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쉬운 오늘 할 거는 봉지를 하면 가서 끓이는 겁니다. 진짜 30분이면 끝나요. 라면을 끓일 줄 아는 사람이라면 맥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순서를 볼게요. 소독약을 미리 만들어야 돼요. 쉬는 시간 한번 가지고 소독약을 제가 만들게요.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필수 도구들이 필요한데 소독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락스라든지 비브라이튼 쓰지 마세요. 이것도 쓰지 마시고요. 락스를 쓰면 좋은데 저도 처음엔 락스 썼거든요. 제일 처음에 진짜 태어나서 처음 맥주 만들어 볼 때 희석해서 담궈 놓는 거예요. 이렇게 락스물에다가 쓸 도구들을 전부 다. 근데 이게 별도로 내가 소독제를 안 사도 되는 편리함은 있는데 결국에는 소독되지 않은 물로 또 한번 헹궈내야 되잖아요. 수돗물로 헹궈야 되죠. 수돗물이 깨끗한지 알 수 없어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제가 소독액 어떤 거 쓰시면 좋을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다음에 큰 냄비, 발효통, 저 흰색 큰 통 있죠? 에어락. 이게 에어락이에요. 락이라는 건 잠근다는 뜻이죠. 에어락, 공기를 차단한다는 뜻이에요. 이 원리는 발효조 여기다 이렇게 꽂을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꽂으면 여기 안에 밖에 있는 공기는 이 안으로 못 들어가요. 여기다 이제 물을 좀 채울 거거든요. 안에 있는 공기는 밖에 있는 공기는 안으로 못 들어가요. 여기는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발효하면서 탄산가스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발효조 안에 있는 공기는 어딘가로 나가야 얘가 터지지 않아요. 이게 없으면 이게 뻥 터집니다. 뚜껑 열려요. 그래서 발효가 한창 진행될 때 보면 밥솥에 추가 흔들리듯이 얘가 부글부글부글 끓습니다. 이걸 에어락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비중계와 실린더. 비중을 잴 수 있는 이게 비중계. 이게 실린더. 다음에 온도계. 온도계는 안 보여드려도 되겠죠? 네, 젓는 도구는 뭐든 좋아요. 얘는 나무 주걱이 제일 좋습니다. 너무 볼이 좀 넓긴 한데 조금 좀 좁은 볼이 더 좋아요. 그 스텐은 잘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를 일단 긁어가면서 녹일 건데 이 발효조에 상처 나면 안 되거든요. 스크래치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무 주걱이 좋아요. 코팅팬 다룰 때 우리 코팅팬에서 볶음 요리할 때 나무 쓰잖아요. 쇠로 안 하고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우리가 병입을 해야 되니까 이런 페트병이 필요할 건데 이건 시흥시청에서 준비를 해주실 거고요. 병뚜껑이 필요하고요. 계량컵 있으면 당연히 좋고요. 저울도 있으면 좋습니다. 깔때기는 굳이 없어도 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소독. 락스 희석액의 담금인데 오늘은 이거 안 쓸 거예요. 저희는 전용 소독제를 쓸 겁니다. 제가 물 끓인 다음에 이 깡통캔을 따가지고 섞을 거예요. 물에다가 탈 거예요. 이렇게 중탄가루를 하는 게 좋은데 굳이 안 해도 돼요. 우리 안 할 거예요. 중탄가루 하면 당연히 좋죠. 이게 더 부들부들해지니까 안 해도 됩니다. 이걸 따가지고 저 캔을 따서 이 안에다가 부을 거예요. 물엿 시럽을. 그다음에 저기 지금 끓이고 있는 4리터의 물로 깨끗하게 다 녹일 겁니다. 다 녹인 다음에 이때 보당이 들어가요. 보당. 요 원액 캔, 그 프리미엄 캔 말고 이거 일반 캔이라 그러는데 요 일반 캔 요걸로는 맥주를 한 2도짜리까지밖에 못 만들어요. 우리는 그런 거 먹고 싶지 않잖아요? 뭔가요 그게? 임산부가 먹는 건가요? 그래서 적당한 행복감을 주는 도수를 만들기 위해서 보당을 해야 돼요. 요 하나짜리 원액 캔은. 근데 좀 큰 원액 캔이 있어요. 그건 보당 안 하고 그것만 딱 넣고 물 타면 끝인데 수업이니까 비싼 거 안 쓰고 싼 거 쓰겠습니다. 이걸로 해서 보당을 하는데 보당하는 방법은 오늘은 설탕 1kg로 할 거예요. 맥주 만드는데 웬 설탕이냐 하시겠지만 오늘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별로 맛있지 않은 맥주를 만들 겁니다. 다 공부예요.
그리고 똑같이 할 건데 다음 주에 조금 더 맛있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두 개가 같이 먹어볼 겁니다. 나중에 가장 좋은 건 드라이 몰트로 보강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 얘는 설탕은 설탕인데 보리에서 뽑아낸 설탕이기 때문에 그냥 설탕보다 발효되고 남는 풍미가 훨씬 좋아요. 당연하겠죠? 찬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 찬물을 준비해야 되냐면 우리가 저 4리터에 뜨거운 물을 넣고 원액형을 녹입니다. 끓는 물로 녹이니까 그게 시럽이 차가우니까 대략 막 녹이다 보면 70도 정도 되겠죠? 거기다 효모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물을 부어서 우리 에일 효모가 보통 좋아하는 온도인 한 20도 정도로 맞출 거예요. 70도의 물에다가 차가운 물을 오늘 맥주를 20리터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뭐 시럽 한 500ml라고 치고 시럽은 없다고 칠게요. 4리터 그 다음에 20리터 만들 거니까 저 생수 16리터를 차갑게 부어서 20리터 수면을 맞춰줄 겁니다. 여기 바로 옆에 보면 눈금이 있어요. 여기서 20리터까지 맞출 겁니다. 맞추고 효모 뿌리고 끝이에요. 온도를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찬물로 목표량을 맞추면서 온도를 맞추는 거예요. 권장, 제조사 권장사항은 한 23리터까지 만들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오늘 좀 보겠습니다. 20리터가 목표긴 한데 물이 애매하게 남으면 더 부어서 한 21리터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18리터로 만들 겁니다. 똑같은 원액형을 조금 더 진하게. 산소 넣기는 진짜 무슨 뭐 이렇게 막 불어넣으라는 게 아니고요. 거품기 있죠, 거품기. 그걸로 효모 뿌리기 전에 막 저어줘서 거품을 내주는 겁니다. 거품을 넣는 이유는 에어레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효모도 기본적으로 생물이기 때문에 효모로 호흡해요, 효모로. 에, 산소로 호흡합니다. 산소가 있어야 생존할 수 있어요. 근데 요 안에 있는 산소가 고갈이 되고 그리고 얘는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산소가 어디 없잖아요. 그때부터 얘가 안 죽으려고 당을 막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소가 떨어지면서부터 발효가 시작됩니다. 그럼 산소는 뭘 하느냐? 얘가 산소로 생존도 하지만 산소를 먹고 자가 증식을 해요. 한 놈이 두 놈이 되고 두 놈이 네 놈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개체 수를 막 불려나갑니다. 불려나가면서 산소를 막 먹어치워요. 이 맥집 안에 있는 산소를 먹어치웁니다. 먹어치우다가 산소가 딱 떨어지면 죽을 수는 없으니 그때부터 당을 먹고 대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보통 생물은 산소가 없으면 죽는데 얘네는 산소가 없으면 당을 먹고서라도 살 수 있게 태어난 애들이죠. 거품 일으키고 효모 뿌리면 됩니다. 효모 뿌리기 전에 여기 단계 하나가 생략이 됐는데 초기 비중 재는 단계를 거칠 겁니다. 1차 발효를 진행을 하는데 한 4일에서 7일은 발효가 돼요. 저희가 원래 수업 텀이 일주일이어서 전혀 발효에 문제가 없는데 이번에 좀 스케줄이 바뀌어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발효가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금요일이죠. 토, 일, 월, 화. 4일이면 발효될 겁니다. 온도 관리는 18도에서 21도가 제일 좋아요. 에일 효모의 경우에. 발효가 끝난 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에어락 활동이 거의 일단 없는지 보는 거예요. 나중에 집에서 만들어 보시면 얘가 계속 보글보글보글 거려요. 그러니까 탄산가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어느 순간 되면 활동이 점점 똑똑똑 가끔 움직이다가 멈추는 단계가 옵니다. 아 그러면 어느 정도 발효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 멈췄다고 해서 바로 병입하는 게 아니고 멈추고 나서도 한 2, 3일 정도는 두시는 게 좋습니다. 미세하게 발효를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종료 비중을 측정하시는 거예요. 1.010 근처에 내려오면 발효가 완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됐으면 이건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에 병입을 할 겁니다. 이건 다음 주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자료적 결합을 할 겁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결합 제대로 안 하면 다음 주에 맥주가 없어져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앞에서 해드릴게요. 자, 물꼭지 구성품. 요 볼트 같은 거. 그 다음에 고무 패킹이 하나, 두 개 이렇게 있어요. 하나를 여기 낀 상태로 뭐 당연하게도 여기다가 이렇게 껴야 되겠죠? 여기다 끼고요. 그 다음에 고무 패킹을 안쪽에 끼고요. 자, 볼트가 중요해요, 볼트가. 이 볼트 보면 안쪽이랑 바깥쪽이 있어요. 바깥쪽은 볼트가 한쪽이 살짝 톡 튀어나와 있고요. 안쪽은 민자예요. 여기 좀 한번 보세요. 안쪽이 민자고요. 바깥쪽이 툭 조금 튀어나와 있어요. 약간 다르게 생겼죠? 민자가 안쪽으로 가도록. 끼는 거 돌리면 되는데 너무 꽉 껴서 고무가 막 으스러질 정도가 돼도 셉니다. 막 억지로 막 넣어가지고 고무가 안에서 뒤틀리면, 패킹이 뒤틀리면 세요. 적당히. 그 다음에 얘를 맥주 만들기 전에는 반드시 새는지 안 새는지 테스트 하셔야 돼요. 잠근 상태죠? 새면 안 되겠죠? 여기다가 각조별로 물을 부어서 이렇게 해보세요. 새나 안 새나. 자, 테스트하고 자리 앉겠습니다. 테스트하고 안 새면 소독약 뿌릴 거예요. 자리에 앉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저희 소독할게요. 소독. 요 분무기 보이시죠? 분무기로 뭐 별거 없습니다. 골고루 분사하시면 돼요. 끝까지 골고루, 안쪽 골고루 골고루 분사하시고 마지막에는 물꼭지를 열어서요 여기도 쏴주세요. 이렇게 보이세요? 자, 소독하겠습니다. 조별로 소독 좀 해주세요. 그리고 뚜껑도 뚜껑하는 방법은 그냥 뿌리시고 여기 홈 있죠? 홈 사이사이마다 넣어주세요. 홈 사이사이마다 해주세요. 이거 소독약은 먹어도 되는 거예요. 다만 손에 묻으면 헹구시는 게 좋습니다. 주걱도 소독해주세요. 주걱도 소독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캔 따개로 캔을 따주세요. 캔 따개로 캔을 따주세요. 뚜껑을 열면 이 뚜껑 윗부분에 효모가 있거든요. 이 효모는 내버려 두시고 뚜껑을 따주세요. 다음에 조별로 흰색 B컵 하나씩 준비해주세요. 혹시 휴지 있나요? 휴지나 티슈? 이제 저 보셔야 돼요. 가려줘서 주세요. 여기저는 오늘 제가 대신 매니 대신해드립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남은 소독약은 따라 버리시고요. 그냥 터프하게 부으시면 돼요. 붓고 설탕도 1kg 넣고 저 뜨거운 물 다 넣고 주걱으로 완벽하게 녹이기까지 하시고, 저 뜨거운 물을 다 넣지 마시고요. 약간은 남겨놓으셔서 이 통 안에 붓고 숟가락으로 긁어서 마저 녹여서 넣으시라고 숟가락 드린 겁니다. 이거 끝까지 이게 밤새도록 나오니까요. 중간에 그냥 어느 정도 알아서 끊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 안에다가 이제 뜨거운 물 남겨, 뜨거운 물 남겨놓으셔야 돼요. 뜨거운 물 남겨서 요거 지금 실가락 같은 거 제대로 처리 안 하면 여러분들 손 책상 끈적거리니까 형광등에 비춰서 네, 다 제거 좀 해주세요. 여기다 뜨거운 물 넣고, 뜨거운 물 넣으면 캔이 뜨겁거든요. 조심히 잡으셔야 됩니다. 설탕도 부으시고 녹이시면 돼요. 그거 넣기 전에 여기에부터 먼저 넣으세요. 한 명이 들고 한 명은 요거 열고 캔 위에 잡으세요. 위에. 그렇죠. 그 정도면 녹아요. 됐습니다. 여기다 이제 부으시면 돼요. 숟가락 소독 안 하셔도 돼요. 부으시고요. 설탕 부으시고. 아니 그냥 이걸로 부으시면 돼요. 네. 아니 저기 아니요, 저기 다 부었으니까 다 부어야 돼. 물꼭지 열고 물 부으시면 당연히 물 셉니다. 네? 물이요? 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아직 끓이다가 보면 쫄았네요? 네. 관계없어요? 다 녹습니다. 여기다가 한 3분의 1 정도까지만 여기다 물 먼저 받으시고 나머지 다 부으세요. 설탕 팍 부으세요. 여기다가 먼저 물 부으시고 기울여가지고 요거 열어가지고 여기다 물 먼저 넣으시고, 뜨거우니까 여기 위에 잡으셔야 돼요. 캔 위에. 나머지는 여기로 다 숟가락으로 딱 긁으시고 숟가락으로 하셔야 돼요. 여기에 먼저 부으셔야죠. 끊어가지고 밤새도록 나오고 잡아보시고 위에 잡으셔야 돼요. 위에 설탕 넣으세요. 네. 다 녹이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됐어요. 이거 이제 다 일로 숟가락으로 녹이시면 돼요. 네, 다 녹을 때까지요. 네? 다 녹은 것 같다고요? 이렇게 기울여 보시면 알 수 있죠. 네, 네네. 찬물을 넣고요. 다 넣으세요. 아, 이거 다 넣으시라니까요. 다 녹았는지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기울여서 직접 눈으로 보시면 돼요. 안 녹았죠? 8개라고 해서 무조건 다 따지 마시고, 우리가 중요한 건 20m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8개일지 7개 반일지 저도 몰라요. 옆에 눈금을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한 5개까지는 넣어도 안전빵이에요. 무조건 드세요. 여러 명이서 콸콸콸 따서 네, 넣어보시면 돼요. 젖지 말고 그냥 해보실래요? 수면이 안 보이니까. 원래는 차가운 물로 해야 돼요. 오늘 그래도 목표 온도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냉장고에 있는 거나 밖에 나와 있는 거나 온도 차이가 거의 없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5분 뒤에 맥주 만들기가 끝이 납니다. 물 부을 때 이렇게 부으면 물이 튀어요. 꿀렁꿀렁 나와서 이렇게 부으셔야죠. 여기 50ml 있죠? 따를 때 얘를 딱 세워서 따르면 컬컬컬 거품이 나서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물이 맥주 따를 때처럼 기울여가지고 조심스럽게 벽면으로. 네. 이렇게 담으시고요. 이렇게 담으시고 비중계 넣고 자 이제부터 수업을 얼마나 잘 듣는지 우리 조가 과연 한 방에 잴 수 있는지 재시면 돼요. 재서 저 알려주시면 됩니다. 실린더에 따르시고 효모 봉지에 있는 효모 다 뿌리고 뚜껑 닫으시면 돼요. 아 그건 상관없어요. 무조건 넣으셔야 돼요. 네? 산소를 묶는 거예요, 산소. 네, 부으시면 안 돼요. 뭐 망하진 않았어요. 효모 넣고 뚜껑 닫으세요, 이제. 50ml 받으시면 돼요, 50ml. 효모 넣고 뚜껑 닫으세요. 그냥 라면 스프 뿌리듯이 그냥 뿌리시고 뚜껑 닫으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도 효모 넣고 뚜껑 닫으세요. 비중 재는 동안 계속 열어놓지 마시고 효모 넣고 뚜껑 닫으시면 돼요. 그리고 젓는데 썼던 금속 필터는 물로 헹궈서 제자리에 갖다 놓겠습니다. 효모 넣고 뚜껑 닫으세요. 6조죠? 4조 4조 자 이제 에어락 꽂을 건데 에어락에도 소독약을 채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눈금이 있어요. 눈금 그 눈금까지 넣어주세요. 요 눈금까지 넣었죠? 뚜껑 어딨죠? 닫고요. 얘를 여기다가 쭉 꽂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우리 조가 뚜껑을 제대로 닫았는지 확인하려면 여기를 눌러보면 에어락이 뽀글뽀글 움직일 거예요. 움직이죠? 이렇게 하면 밀폐된 거예요. 학습을 위해서 다시 뽑습니다. 자, 껴보세요. 여기를 하셔야죠. 여기가 들어가니까. 끝까지 꽂으시고 발효 잘 됐는지 아니 밀폐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눌러보면 그죠? 움직이죠? 이렇게 되면 제대로 하신 거 맞아요. 다시 뺄게요. 꽂아보세요.
자, 비중 재셨으면 저 알려주셔야죠. 1조. 1조. 1.044 맞아요? 4.445. 네요? 비중은 저랑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요 상태가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거품이 뽀글뽀글 나는지. 자, 그러면 조별로 그 메모지를 드릴 거고요. 그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메모지가 이렇게 있으면 몇 조? 맥주 이름 있죠? 맥주 이름. 그다음에 오늘 날짜. 오늘이 5월, 10월 13일이죠? 다음에 여기다가 5G. 5G는 초기 비중입니다. 오리지널 그래비티의 약자예요. 그래서 보통 5G. 그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 잴 건 FG, 파이널 그래비티. 종료 비중 이렇게 얘기해요. 5G 한 다음에 오늘 자기조가 측정한 거 있죠? 보고 적으시고요. 그다음에 리터. 20리터 맞췄으니까 이렇게 견출지 만들어서 붙이고 발효실 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표시 붙이셨어요? 꼭지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이거는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꼭지 이렇게 밖으로 나오고. 너무 세게 붙이면 뗄 때 힘드니까 살짝. 이거는 여기요. 꼭지가 밖으로 나오고 됐습니다.